예, 백호남입니다. 오늘은 상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광고차 간단하게 찍어 봅니다. 야마하 SX 계열 370, 420 계열 엔진들이 에어필터가 굉장히 고가거든요. 보통 한 30만원이 넘어요, 요즘은. 굳이 뭐 일본 애들 그 필터가 뭐 특출난 것도 아닌데 써야 할까 싶어서 제가 좀 저렴하게 세척해서 쓸 수 있는 필터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. 바다에서 쓰려면은 이 지금 이 여가망이 여가망 자체가 어떤 튜닝 필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쇠 그 그물로 돼 있어요. 안에가 섬유 재질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은 이 겉에 지금 이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 새로 된 그물들 그 망들이 부식돼 가지고 다 나중에 과자처럼 부서집니다. 가루가 돼서. 그래서 그게 꼭 스테인레스여야 되거든요. 찾다 스테인레스로 된 제품을 찾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SX 420 터보 차저입니다. 여기다 에어클리너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. 근데 여기 사이즈가 안 맞아요. 큽니다. 보통 이게 지금 76mm거든요. 근데 요거는 60mm고. 그래서 찾다 거기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아답터까지. 아답터를 제가 준비해서 아답터를 여기다 끼우고 지금 이제 겨울이라 좀 뻑뻑한데 60mm짜리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도록 제가 아이고 어디 갔니 물건을 준비해 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장착해서 끼우면 바로 쓸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끼우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면은 기존 필터는 여기에 그 블로바이 가스 호스 필터가 그 블로바이 가스가 들어가는 관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로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시면 되고요. 아무튼 이렇게 필터를 준비해 놨으니까요. 저렴합니다. 쓸만하게 자재를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볼보펜타용 에어필터 준비된 걸 보여드리죠. 볼보펜타용 에어필터는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준비했습니다. 왜냐면은 야마하는 길게 공간이 있는데 볼보는 요만큼밖에 공간이 없고 안에 내경이 역시 안 맞는데 이건 기존에 쓰던 고무링입니다. 고무링을 끼고요.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가 필터를 장착하면 맞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이 고무링이 없거나 고무링이 변형이 돼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요거는 그 필터 내경하고 외경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. 조금밖에 안 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밴드로 조여도 되고 여름철에는 그게 조금 불안하시다 싶으시면 여기다가 그 전선용 고무 테이프가 있어요. 고무 테이프를 살짝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대로 넣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를 그 엔진에서 한번 볼게요. 왜 이렇게 납작한 모양을 제가 채택했냐면 기존에 있는 AD 계열 필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거 이제 좀 칠을 좀 제가 해놨는데 이렇게 부식이 돼서 망도 뚫리고 막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묵직한 거대한 거 말고 요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엔진은 여기에 블로바이 가스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엔진들도 있거든요. 형식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쓸 수 있게 이런 모양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스테인레스입니다. 망 자체가 그래서 부식이 안 되고 쓸 수 있고요. 요 지금 은색 부분은 플라스틱이라 부식이 안 될 겁니다.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. 마침 컴프레셔가 도네요. 터보 차저를 광고 안 했네요. 요거는 볼보펜타 ID 31, 41 계열용 터보 차저입니다. 31하고 41이 터보가 좀 다른데요. 두 가지 다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요. 요 터보 차저 신품 구입하시는 분들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이상 광고 끝.